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무한급수 어떻게 푸는지 정도까지만 했고, 그리고 290쪽에는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옆에 이제는 응용 문제들이 더 이렇게 있어. 그리고 등대급수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걸 어떤 계산을 정확히 한다라기보다는
자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정확히 말하면. 그치? 그러면 관료가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첫째 한계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이거. 이게 둘째 한계야. 그 다음에는 이게 다시 셋째 한계야. 그리고는 다시 이게 넷째 한계야. 그리고는 이게 다시 다섯째 한계야. 그걸 지금 더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해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관로가 묶여있어. 관로가 묶여있어서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둘째 항으로 보고 이게 지금 이렇게 쳐도 이게 마이너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둘째 항, 그 다음에 셋째 항, 넷째 항이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둘의 차이는 내가 여기서 이게 무한히 나열한다. 무한히 나열한다 해가지고 지금 수열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런 의미 뭔가 이걸 n번지까지 딱 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똑같은 의미를 계산한다고 할 때 얘가 관로로 묶여있어 그러니까는 이 sn을 구할 때 이 sn에서 이 n의 개수가 딱 몇 개가 될까? 얘 같은 이렇게 n의 개수가 SN을 딱 구한다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이렇게. 관로가 있으니까. 두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이렇게 끊어져야 되겠지. 이게 계속, 아무리 계속 나열한다고 해도 이렇게 개수가 묶여서 나오니까 이렇게만 적을 순 없잖아. 규칙이. 이해되겠어? 규칙이.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짝수일 거야. N이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 n번째까지 더한다 이렇게 짝수일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무한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얘 뒤에 가가지고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져야지. 얘 뒤에 없어질 거야.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계속 그렇게 나올 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만약 한다고 하면 얘는 n을 무한히 한다고 할 때 이건 관료가 없으니까 얘 솔직히 그냥 빼기하고 더하기 하고 하다가 이 s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n을 홀수로 끝낼지 짝수로 끝낼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홀수로 끝낼지 짝수로 끝낼지 몰라 만약에 얘가 짝수로 끝나게 되면은 얘랑 같은 애가 돼 무는 애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 삼목이가 아니고 수컷목이라니까 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너희 학교가 상인데 그렇게 벌레를 생겨? 벌레 엄청 많을 텐데 니가 엄청 많이 있어 왜? 그럼 아 있는데요 진짜 많은데 그게 저렇게 징그럽지 않아 정말? 되게 징그러? 야 그 파리? 뭐였지? 머리 이런 것도 못해 그런 건 처음 봐요 정말? 저걸 처음 봐요? 다른 데서 막 볼 수 있어 그건 피아리가 방식이랑 좀 걸렸어 저게 수컷목이야 수컷은 죽여야 되겠네요 그건 알아 아, 다 죽여야지 사장님 다 죽여야지 맞지? 아 죽여요 아 죽였어 저기 잘 다녔어요 맞지?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이런 의미니까 실제 여기 계산을 해볼게 이게 만약에 요만큼 한 세 개까지만 적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이 뭐 S3 같은 경우 얼마가 될까요? 하나만 잘 볼게 S1 같은 경우는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 이게 솔직히 계산해야 되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해야 되지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시 2분의 1이죠 이것도 계산하자 이게 3분의 얼마가 되는가? 6분의 1 6분의 3, 그 다음에는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S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S4는 또 이렇게 끊기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개 없어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다시 또 4분의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만 더 적어볼게. S5를 하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S5는 또 여기 다섯 개로 끊어지는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두 개 없어지고 또 얘도 없어지고 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지? S6 같은 경우
경우에는 여기 뒤에가 뭐가 올 것 같아? 땡땡했지만. 5분의 4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또 중간은 없어지고 2분의 1이 5분의 4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땡땡땡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이 sn이라고 하는 애가 홀수로 끝날 때와 홀수까지의 합일 때와 짝수까지의 합일 때가 달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처음부터 되게 K를 넣어가지고 거창하게 식을 적은 건데, 이런 개념으로 해도 돼. 이 SN이라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구나. 우리가 선생님, 너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이지 따지고 보면, 열부에서 찾아봐 줄게. 이 SN이라는, 이 N이라는 값이 어떤 경우에?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2분의 1이지, 무한히 해도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1이 수리 맞네. N이 홀수일 때는. 근데 N이 홀수일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뭐 홀이라고 했어? 그거 아니거든? 그냥 무한히 가는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냥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불규칙. 불규칙은 아니야. 리미트는 우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애, 우리가 좀 적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sn을 유추해봐. 1만 한 번인 것처럼.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 2분의 1은 앞에 똑같이 계속 와. 뒤에 오는 애가 바뀌어요. 뒤에 오는 애가. 뒤에 오는 애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자, 이제 생각해봐. 이걸 n으로 봤을 때, 이걸 n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지금 얘가 n이잖아? 그러면 요거, 이거가 크고, 그걸 기초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드네, 지금. 그래서 이게 짝수기 때문에 n이 짝수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n이 짝수라는 건 n을 2k 짝수로 생각하고, 알겠어? n을 2k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요거가 2 곱하기 1 개념에서 k가 1이죠. k가 1일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고, 1보다 두 개 더 크고, 얘는 2 곱하기 2로 봤을 때 그 2보다 하나 더 크고 두 개 더 크지. 계속. 그러니까 그 유형만 봐요. 이걸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오는 거를 n으로 보지 말고 sn이라고 한 번 더 적자. k로 선생님 중간에 바꿨으니까. 이게 예전 정시하는 거예요. 응? 지금 새로 하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어, 내가. 아니, 안 하고 지나가려 하니까. 좀 그래서. 알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랄 때 이게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짝수가 했으니까 n을 2k라고 다시 다른 문자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k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치? k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sn 대신에 s2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s2k 대신에 2분의 1 빼기. 규칙을 찾았어, 선생님.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3인데 요 숫자보다 두 개 더 크고 하나 더 크고 항상 그래. 그러면 여기 오는 애는 k보다 두 개 더 크고 하나 더 크고 항상. 그런 숫자는 요는 거지, 규칙. 우리가 세 개 봤을 때. 규칙 찾는 거야, 규칙.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계산을 할 수 있어. 리미트 계산하면 나눠서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무슨 값이야? 1분의 1이죠.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니까. 그렇지? 요 1, 1. 그러면 전체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큼 적어서 솔직히 단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유추해보면은 이 홀수로 끝났을 때는 극한값이, 즉 무한급수의 값이 2분의 1로 끝나는데, 짝수로 끝났을 때는 뒤에 가는 게 하나씩 남더란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 계산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끝난다는 거야, 급수를 계산하면. 그러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달라지면 얘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진동에 가까운 거지,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이렇게 별답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적었을 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관로로 인해서 이 n이 항상 짝수니까 항상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만 나오겠어? 밑에 경우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밑에 경우가. 관로가 있잖아. 관로가 무조건 같이 있는 채로 규칙이 나가야 되니까. 이 규칙이니까, 이게. 이 수열에서 온 거잖아, 우리가. 이 규칙을, 이 폼에서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발로 채도 이게 식으로 가야 되지. 그 모양, AN 모양으로. 그래서 얘는 항상 요 경우밖에는 되지 않는다. 요 경우. 그러니까 얘는 값이 항상 얼마일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다. 그래서 이게 수정한다. 그러니까 발로가 있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냐고? 요게 짝수라고 했으니까는 n을 2k로 바꿨어. n을 2k로 바꾸면 n이 무한대로 가면 k도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sn 대신 s2k였어. s2k로면은 이걸 n이라고 보지 말고 2 곱하기 1, 즉 이게 k야. 이게 k 역할. 2 곱하기 2, 이게 k 역할. 2 곱하기 3, 이게 k 역할. 앞에 2분의 1은 똑같아. 뒤에 오는 숫자만 달라지는 거거든. k라는 숫자보다 하나 더 크고 두 개 더 크고, k라는 숫자보다 하나 더 크고 두 개 더 커. 하나 더 크고 두 개 더 커. K보다 두 개 더 크고 하나 더 크고. 일반항을 유추해내야 되지, 그거. 그래서 극한 계산.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알겠지? 이 계산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시험 범위가 되더라도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여기 시험 안 보는 그거 말고 나중에 말이야.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갈 때 시험 대비 때 잠깐 하는 거 말고는 괜찮지 않았나. 여기는 꾸준히 설명, 꾸준히 공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전부터 말고 계속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의 둘이 수렴 발산이 다르더라. 이걸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본 거야. 자연계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291쪽에 넘어가서 우리 응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288이랑 289를 봐요. 288
밑에 거 너희들 많이 안 들어봤지? 많이 안 들어봤지만 그냥 288쪽이나 89쪽에 있는 문제들 합의체크 다 풀어봤어? 네, 뭐 풀어봤어. 우선 세 개 정도만 선생님 적어놓을게요. 세 개 여기서 하나. 내가 한 개 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줄게. 여기 우리가 사는 계산했을 때 여기 결과를 보면 여기 뭐야? 수명한다고 나와 있죠? 했잖아.
그치? 계산 안 할 거야. 얘가 수렴해. 그러면 얘 일반항을 봐봐. 일반항을 생각해보면은 얘 계속 가보면은 그 일반항이 어떤 애였어? 1, 2, 3으로 계속 커지는 거였지. 시그마 K였지. 그러니까 2란다. 2분의 N, N 플러스 1 분의 1 이런 모양이었고, 근데 이걸 다시 쓰면 N, N 플러스 1 분의 2 이런 모양이었고, 얘도 지금 일반항이 어디로 가고 있어? 리미트하면 0에가 리미트하게 되면은 그 일반항이 0에 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얘도 수렴했어.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 일반항이 적어도 어디 가야 돼? 0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두자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려고 쌤이 이거를 예를 적어본 거야. 왜냐하면 증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증명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거기 책에도 그냥 오후라고 나와. 그래서 중요해. 너희들 기억해야 돼. 어떤 급수가 1.3각 알파를 가져. 즉 수렴한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것은 너희 명제 배웠으니까 항상 성립한다. 뭐가? 그 급수의 무한급수의 일반항이 0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면 이것이 참인데 거꾸로 이걸 뭐라 그래? 역이라고 하죠? 이 명제의 역. 역은 성립하지 않아. 아까도 저기 지웠던 자리 하나 있었어. 일반항이 0에 가는 게 있었어. 루트 n 플러스 1 대비 루트 n. 걔가 0에 갔는데 발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야. 아니, 애들이 있어. 발레들이. 그치만 적어도, 적어도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적어도, 너희들 적어도 알잖아. 그치? 적어도 얘가 수렴, 아니, 그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에 가는 애가 된다. 이건 변함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한급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 계산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0에 가는지는 확인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0에 가지 않으면, 0에 가지 않으면, 잘 봐. 리미트 n은 1에서 이렇게 내일 제가 붙여드리겠고요. 선생님 전화 엄청 많이 했거든요. 빨리 안 됩니다. 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여기 들어가는 식이 이런 식이 있어. 얘는 과연 계산할 필요가 있는 일까 없는 일까? 얘가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발산이야. 얘 일반항 어디로 가? 1에 가지. 일반항이 0에 가야지 계산해볼 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 0에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런 거.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이렇게. 이런 애가 있어. 이게 아까 여기 적혀있던 애랑 똑같은 건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 0에 가죠. 나중에 시간 되면 계산해봐. 얘 분명히 0에 가. 근데 얘를 계산하면 발산한다. 이게 아까 여기 적었던 그 1번이다. 알겠어? 어, 영어로 와도 많이 있어. 아니지. 1, n, 1, n. 아, 1이지. 얘는 1에 가. 즉, 1을 무한히 더하는, 거, 더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고나 많아 발산이고, 얘는 적어도 계산해 봤을 때 수렴. 발산. 수렴. 왜 우리는 수렴이잖아. 그러면 a, n이 아, 잘 봐. 기호를 잘 봐. 기호를. 급수가 수렴하려면 극한이 0에 가야 된다고. 얘는 급수, 일반항의 극한. 달라요, 기호가. 시그마, 리미트, 다르다. 시그마는 리미트를 포함한 시그마. 그러니까 이 무한히 더한 애가 수렴하려면 적어도 이 일반항의 극한, 여기가 리미트만 딱 한 거. 알겠지? 그게 뭐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된다. 하지만 무조건 0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여기 책에 있어. 책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도 키포인트 있으니까 중요해. 키포인트 거기 250일 중에 키포인트 있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시험 대비 지금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거고 안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 안 중요한 거고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수능에서도 항상 나와요. 알겠지?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복수 파트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0이면 수렴한다가 아니라 급수가 수렴한다면 적어도 일반항의 극한은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얘가 0이라면, 제가 하나 더 적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0이면 이 0을 선택 다시 잡은 거야. 0이면
급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의 자, 얘는 1만원이 극한이 0이면 그걸 무한히 더한 애가 뭔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얘기야. 아닌 애가 엄청 많아요. 알겠지? 우리도 몇 개 여기 문제가 있어서 해봤지만 알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는 절대 아니고 반대로 급수가 수렴한다면 반드시 그 극한은 0이어야 돼. 그거는 말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제 6번을 봐. 예제 6번. 예제 6번으로 이제 바로 돌아와서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 이런 애가 있어. 이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뭐야? 이거 기호로 표현해야지. 시그마 n은 1에서 어디까지? 1, 2, 3 가는 거 보니까 n까지 n까지 아니라 무한히까지 그렇지? 땡땡땡 그러니까 무한히 더할 건데 참 이거 좀 달라. 여기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렇지? 맞아. 아까 1만원을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발로 해서 그렇지? 발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니까 n분의 a, n 빼기 3 이게 일반항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일반항이야. 그치? 이게 일반항인데 이게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게 지금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값이 뭔지 모르지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수렴해서 이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적어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급수의 일반항이 n분의 an-3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 일반항이 얘가 지금 급수가 수렴하면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0으로 간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3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그럼 이걸 알아서 뭐 하게요? 이걸 알아서 뭐 하게요? 거기 계산해요. 이걸 계산하래. 이걸 여기다 좀 넣어보자. 그럼 이걸 계산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an, 4n, an. 이걸 계산해야 돼. 이걸.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는 an이 있고 여기는 an이 없는데요. 4n분의 an인데요. 분모 문제 똑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수 있어요. 부모 문제.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일로 넘겨가서 수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모범답안은 아니야. 서술형 평가에서는 감점이야. 왜냐하면 an이 3n인지 3n 플러스 1인지 3n 마이너스 1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다. 그치? 그치만 다 정답 똑같이 나와. 여기서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럼 얘 모양 만들면 되죠. n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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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시험에 100% 나온다 이 문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플러스 n분의 an, n분의 a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 아, 리미트는 전부 계산이 되지. 전부. 그러면 얘는 그냥 4고요. 쟤는 뭐라 했는데? 3이고요. 3이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되게 중요해. 수능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도 해요. 모의고사점도. 수능은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7번 문제 같은 7번 문제도 잘 나와요. 세 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을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수렴하는 것만을 고르래. 그럼 다 계산해 보는 거야? 아니야. 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언제 나오고 앉아있을 때도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기역 탈락이야. 왜? 일반항에 그렇지. 3분의 2잖아 지금. 가치도 없어. 해볼 가치 없어. 탈락.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0에 가. 계산해봐. 그렇지 그렇지. 0에 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거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몇 번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외워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관례들이.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계산을 해보면 발산이야. 계산을 해봤을 때 발산이야. 디귿 같은 애들은? 디귿 같은 애들도 0에 가. 0에 가니까 계산을 해보면 얘가 분수수열이야. AB 분의 1 하는 거 있지, 그치? 붙인 거. 그런 모양이어서 얘는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은 계산해볼 가치가 없는 거고, 니은 디귿만 계산해보는 거야. 근데 니은은 극한만 하면 0이지. 응. 그치만 수렴하지 않아. 왜냐면은 루트가 뒤집어지면서 유리화 시키면서 이게 계속 남아요. 뒤에, 밑에. 그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6번, 7번 문제들이 좀 중요해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더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만 먹었고 진짜 말고 이게 1인 거야. 이게 1이잖아. 이게 1. 1. 시그마 1. 곱하는 거야.
대해서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였다. 옛날에 알겠지? 두 가지여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극한을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해볼게.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에 지금 보니까 어때? 여기서는 이게 R이 1인 경우에 극한만 보는 거였으면 수렴했거든? 그치? 얘는 지금 어떠냐? 무한히 더하는 경우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갔어? 발산하는 거. 그치? 발산하는 게 발산이야.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보자. 이 경우는 그러면 이걸 빼고 이 세 가지는 다 담고 있는 거잖아? 세 가지를 다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또 이 뭐 또 세 가지로 표현이 돼야 돼. 세 가지로 표현하면 또 제가 보자. 얘는 R이 아니지만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와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값이 존재할 거야. 그럼 잘 봐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 어디로 간다고 했어? 이게 0에 가니까 이 계산 자체가 뭐가 돼? 요렇게 계산되겠지. 얘만 없어지겠지. 얘만 1마이너스 R분의 1인데 이렇게 A겠지. 얼마로 계산돼? 1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가 절대값 1보다 큰 때만 어디로 간다? 얘가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얘가 발산하면 전체가 다 발산하는 거지. 계산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발산이야. 플러스로 발산할지 마이너스로 발산할지 진동할지는 몰라도 얘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발산이라고 하자. 다 발산이니까 그냥 발산이야.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 진동해. 얘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2가 됐다 할 거잖아? 얘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진동해. 진동도 발산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이 1바당이 공비에 의해서 수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잘 봐봐. 급수가 수렴하려면 적어도 그 1바당의 극한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 0. 그러니까 진짜 0에 가는 애만 뭔가 값이 존재하고 이런 애들은 다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거 힘을 풀어도 없었던 거지. 그치? 따지고 보면 하지만 정의를 다 해본 거지. 여기는. 그래서 얘는 전부 발산하거나 진동하거나 그리고 공비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서 극한이 0에 갈 때만 이런 값으로 수렴하더라. 무조건 이 값으로 수렴하더라. 그러니까 굳이 중간 과정을 앞에처럼 이 무한히 더한다는 걸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해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공식. 1-r분의 a. 외워서 하는 거야. 알겠어? 1-r분의 a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얼마큼 쉽게 풀어줄 수 있냐 하면은 쉬운 문제는 또 없어. 자, 8번 체크 문제 먼저 해볼게. 8번 체크 문제. 너희들 290 좌쪽에 8번 체크 문제 보면은 1번, 1번, 3분의 2번이 5분의 4 이런 애 있고 사이드 우선 뺄게. 2번은 2-2 그렇지. 이거 딱 따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4번 보면은 아 이게 2번이 아니지. 4번 문제 볼게. 4번 루트 3-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있어. 이 세 개가 우선 적어볼게. 얘가 지금 보니까 무한히 더하는 건데 1이고 3분의 2고 9분의 4인 거 보니까 공비가 얼마야? 3분의 2죠. 공비가 3분의 1은 어디에 해당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해당하지? 수렴이 안 해. 수렴하죠. 그러면 그 수렴값이 얼마일까? 1-r분의 1. 이게 1-r분의 a니까 1-3분의 2분의 a.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중간을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적는 건 잘못한 거죠. 알겠어? 뭐 잘난 척한 것도 아니고 쉬운 거를. 알겠어? 외우자는 거야. 중간 과정 이해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야. 앞에 거. 앞에 게 어려운 거야. 너희들 이거 한참 이 문제를 풀지 않아 이제? 시험 대비 때문에? 그럼 앞에 걸 못 풀어 자꾸. 왜? 너무 쉬운 거에 길들여져가지고 앞에 거를 잊어먹어. 자꾸 우리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서 해야 되잖아. 계산.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일반은 체크도 해야 되고 리미트 시그마를 풀어가지고 계산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풀자고 하면 자꾸 앞에 걸 잊어먹어. 달라. 앞에 푸는 거와 등비수열의 급수 푸는 거와는 달라요. 알겠지? 다르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한 공식이 나오는 거야. 얘는 지금 공비를 굳이 공비를 얘기하자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수렴할 수가 없어. 얘는 공비가 지금 얼마인 거야?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넘어가는 거 잘 모르겠어. 일로 넘어가는 거 보면 되잖아. 일로 넘어가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도 이 루트 3분의 1, 루트 3이 1.7 얼마
절대값. 절대값이 1보다 작지. 그치? 이게 더 크니까. 얘 수렴할 거야. 그러면 수렴하면 수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이 계산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3분의 1 분의 첫째 한 루트 3. 이걸 계산하면 돼. 번분수점 계산하고, 어? 유리화점 시키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적지는 않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사인 3제곱 6분의 파이, 이렇게 했지. 공비 얼마라는 얘기야? 사인 6분의 파이. 그치?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야. 사인 30도는 이렇게 공비 이렇게 30도. 2분의 1 역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첫째 양. 2분의 1. 1이 1의 수렴 관계인데,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요번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9번 같은 애도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수렴한다 했으니까 수렴하는 건 오직 언제만 수렴한다? 요때만. 요때만. 공비가 언제? 절대값보다 작을 때. 절대값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알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만 수렴한다. 이걸 좀 정리해 볼게. 이거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n 1에서 이렇게 a 말 n 말 말씀.
27은 그 위에 필수의 물건은 같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좀 해봐도 되고 선생님 이걸 이해를 해주셨어요. 빨리 뜨거. 원래 그렇게 싫어해? 나중에 남편한테 잡으려고 하고 있네. 내 입을 들으라고 했지. 알겠어? 다음 여기까지. 몇 번에 몇 페이지에 몇 번이야? 270. 270? 291. 291이 뭐? 291에 너 그때 자서 그래. 몇 번인데? 몇 번인데? 70. 70에 7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아까 이거 적지 자꾸 넘어간 문제야. 왜 그래? 왜 이래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이 급수가 얘가 수렴하면 얘가 이렇게 수렴하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 0에 가야 된다고 했어. 그럼 만약에 얘가 0에 안 가, 그럼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아니고 안 해. 얘기했지? 안 해. 왜냐면은 수렴하는 애들은 다 100% 수렴하는 애들은 100% 다 1반항이 여기 가고 있어. 그러면 1번을 봐봐. 그 1반항의 극한 값이 어디로 가? 3n 플러스 1분의 2의 극한, 리미트 값을 생각해. 어디로 가? 3분의 2 아니야? 3분의 2? 0이 안 가지? 수렴 안 하지? 0이 안 가니까. 0이 안 가니까 얘 수렴할 이유가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극한이 3분의 2라는 건 1반항이 3분의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맞지? 1반항이 3분의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을 해도 되는 거지. 무한히 연결, 무한히 나열하면 3분의 2에 가고 있는 애들이잖아. 3분의 1을 계속 더해봐. 엄청 많아지겠죠? 그치?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수용하지 않아.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다 0에 가. 니은, 디귿 다 0에 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왜? 0에 간다고 해서 다 또 수렴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지금 니은하고 디귿 중에서 어떤 계산이 맞대요? 디귿? 선생님 디귿을 해봐줄게.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이걸 바꿔야 되지. 무조건 그렇지? 그러면 이걸 바꿔야지. 이거 뭔데? 시그마 k 2분의 n 그치?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하나 넣었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본분수 n n 플러스 1 분의 2. 우리 어제 배웠어. 본분수 분해하는 거지. 그치? 본분수 분해하는 거니까 우선은 이거 뛸게. 우선은 빼서 K는 1에서 N까지 얘는 K 플러스 1 분의 2로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부분분수 분해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고 부분분수 분해하면 여기서 얘를 빼. 1분의 2. 그치? 이거 앞에 좀 갈 때 2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적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열 거지. 열거 하게 되면 2는 들고 리미트 a 는 무한대로 갈 때 열거 1부터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만 적을게. 맨 끝에는 뭘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없어지지? 그럼 요거밖에 요거밖에 안 남았지? 리미트 하면 얘가 어디로 가? 0 0이지?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2죠? 이거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에 2가 됐잖아. 이제 올라가봐. 눈. 이 값이 2가
이해했어?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있어 없어? 적을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바로 열거해. 근데 어린 동무수 해가지고. 그럼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 맨 끝에 다 열린 거. AB분의 1꼴은 무조건 그래. AB분의 1꼴. 알겠지? 초반에 한 줄에 벌써 답이 나와야 돼. 이해했어? 고맙습니다.